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탑집가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김현종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그 주제는요. 원 MNC 키트를 이용한 하악 전치부에서 온바디 임플란트의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선생님들과 40분에서 한 45분 정도 저희 임상적인 경험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의에서요. 신영균 원장님께서 그 가이드 서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원 MS 키트를 이용한 가이드 서저리 저도 후반부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간단하게 저에 대한 양력 프로필 소개해드리고요. 저희 직원들이 또 이런 이쁜 인형을 만들어줘서 여러 환자들과 역시 사진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또 AIC 임플란트에서 여러 가지 강의를 했었는데요. 아마 이때 지금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제가 케이스 하나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옛날 케이스를 가져와서 왜 미니 임플란트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은 이렇게 실수한 그런 케이스를 갖다 크레이지 임플란트라고 해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어떤 고해성사 같은 케이스를 보여드리는데요. 이건 아마 보여드렸던 저 2004년도 그거보다도 아마 더 초반이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 환자분 제가 기억하는 거는요. 굉장히 좀 특이하게도 임플란트 회사에서 근무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악전치에 이제 선천적으로 치아가 선천적으로 결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공간이 좀 있어서 그 공간을 좀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해달라는 그렇게 부탁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미니 임플란트 같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약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5mm 임플란트만 존재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공간을 만들어서 임플란트 식립을 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슬라이드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뭐 임플란트 열심히 잘 심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을 한 후의 사진인데요. 오른쪽 보시면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잇몸이 붙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연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오른쪽이 제 술천의 구강 내 측은단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간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저도 이 사진 막상 수술하고 나서 아주 초창기 임플란트를 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단순히 측은단 사진만 보고 나서는요. 오, 굉장히 내가 방향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 심었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진을 보고 나면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안쪽에서 치아와 치아 사이에 골이 녹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임플란트를 제거할 뿐이 없었죠. 굉장히 큰 충격을 겪었습니다. 아, 내가 임플란트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잘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고 말았죠. 나중에 다시 고리식을 하고 다시 이 케이스를 극복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었습니다. 뭐 굉장히 괴로웠던 시간들을 지내게 됐죠. 참고로 저희가 한국 치과의사들의 건강에 대해서 작년에 대한치과의사 협회에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뭐 최근 2주 이내에 우울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에 60.9%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그리고 예전보다도 지금 최근에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더 까다롭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는 최근에는 되도록이면 좀 아주 어려운 케이스를 굉장히 훌륭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케이스들을 굉장히 잘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실패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니 임플란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니 임플란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온바디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후반에 가서 가이드를 이용한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니 임플란트라고 불렀는데요. 이 미니 임플란트라는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덴탈 랩스 치과 쪽에서는 보통 다이아메타 3.3mm 픽스처는요. 예전에 미니 임플란트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그 플랫폼이라고 저희 그 어비트먼트를 연결하는 부분이 아주 좁은 거는 또 마이크로 미니 임플란트라고 부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정 치료할 때 쓰는 사스에서는요. 미니 스크류라고도 썼고요. 또 어느 책에서는 미니 임플란트라고 썼고 또 미니 임플란트, 마이크로 임플란트라는 말도 썼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미니 임플란트의 어떤 그런 정의라고 하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3.0mm보다는 작은 다이아메타를 가지는 약 1.8에서 한 3.3mm 정도의 다이아메타를 가지고요. 그다음에 온바디
를 가지고 있으면서 표면 처리가 되어 있는 이것을 저는 미니 임플란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3.0mm의 투피스 임플란트의 임플란트도 미니 임플란트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미니 임플란트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이런 원바디로 된 일체형 임플란트를 주로 많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고 있는 것이 아주 초창기에 오스템에서 사용했던 프로비저널 미니 임플란트하고요. 그 다음에 볼 어태치를 이용한 표면 처리 안 된 그 두 가지 미니 임플란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다양하게 MS라고 키트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임시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템퍼러리 목적으로 해서 뭐 전체적으로 총위치나 아니면 부분위치에서 임시로 서포트를 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템퍼러리 크라운을 지지하는 데서 임플란트 하는 동안에 좀 지지하는 동안에 이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영구적인 그런 지지를 하기 위해서 총위치나 부분위치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좁은 릿지나 아니면 하악 전치에서 어떤 치아가 상실됐을 때 그 부분을 이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수복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된 그 동기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케이스는 제가 임플란트를 했었던 케이스였는데 미니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그 컴플릿 덴처를 갖다 서포트 했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자는 상악하고 하악에 치아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 환자분들은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전악 임플란트를 하기로 그런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악은 구강 내사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봉합까지 완료를 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봉합까지 하고 나서 저희가 그 이메드 덴처를 만들어드렸는데요. 굉장히 환자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지지되는 데도 없고 입에 상처도 되고 또 전체 틀니도 처음 사용하셨던 데다가 너무너무 식사하기가 너무 많이 힘들어졌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볼 어태치만 들어가는 그런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심을 위치를 이렇게 적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CT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덴처 내면에 약간의 GP콘을 넣어서 파노라마를 찍어서 그 위치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미니 임플란트를 지금처럼 세 개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덴처 내면을 삭제했고요. 그리고 나서 볼 어태치먼트를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덴처를 사용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결된 덴처고요. 그 다음에 사용했던 파노라마 사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하악에 치아가 하나도 없어서 환자분이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였지만 이 세 개의 미니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적절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임플란트 어비트먼트를 연결했고 치아를 만들게 됐고요. 마지막 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 어태치먼트 미니 임플란트를 제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니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마지막 날 보철까지 완성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치료하는 동안이 약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환자분께서는 이 세 개의 이 미니 임플란트로 해서 굉장히 편안한 시간을 보냈고 저 역시도 환자분께서 많이 이 치료에 협조해 주신 것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치료를 마무리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임상 증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환자분도 일부 임플란트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복을 하시기로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아래에 4개의 볼 어태치먼트를 이용해서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저희가 수복을 하는 날 이 미니 임플란트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세 번째, 두 번째의 임플란트가 제거를 하다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저희가 임플란트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묻어놓을 수뿐이 없었습니다. 뭐 이 환자분은 지금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임플란트가 안에 묻어져서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안에서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다 그러면 미니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정말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 식립할 때 역시 이 경우에도 좀 임플란트하고 즉시 기능을 할 때 임플란트에 어떻게든 가는 하중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두 개를 미니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우에는 제거를 하지 말고 한번 사용해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보철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쭉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재작년 2018년도에 약 진입하고 나서 8년 정도까지 기능을 한 후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별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니 임플란트, 저희가 케이스를 잘 생각하면 전 좋은 거라고 생각, 좋은 임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니 임플란트 여러 번 설명을 하는데요. 간혹 저희가 볼 수 있는 케이스들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간혹 저도 이거 구글에서 찾은 사진이긴 한데요. 아니면 저희 임상에서도 가끔 이런 사진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건 저희가 찾은 임상 사진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니 임플란트만을 가지고 수복을 하는 케이스, 과연 저희가 이런 치료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임상적으로 보다 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일단은 일반적인 임플란트 치료를 먼저 우선을 하고요. 그게 안 됐을 때 저희가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주로 저는 많이 추천하고 있는 거는요, 하악 전치가 상실됐을 경우에 이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하악 전치가 상실된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가 네, 치아가 네 개이기 때문에요. 하나가 두 개가 아니면 세 개의 치아가 상실된 경우도 있을 거고요. 네 개의 치아가 상실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한번 그걸 구분해 볼까요? 저희가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오른쪽에 뭐 42번, 그 다음에 41번, 네, 31번, 32번처럼 단 하나의 치아가 상실된 경우를, 케이스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두 개라고 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두 개라고 그러면 41번, 42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1번, 32번, 그 다음에 31번과 42번, 두 개의 하악 중절치가 상실된 경우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양측의 측절치, 하악의 양측의 측절치가 상실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 가운데, 하악 중절치의 가운데인데 이렇게 핑크빛 박스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경우에도 미니 임플란트를 쓰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좋은 임상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아서 이 박스를 하고 오늘 그 케이스도 한번 여러 선생님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치아가 3개가 상실된 경우는요. 치아가 3개 이상 상실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미니 임플란트는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고리식을 토대로 정상적인 다이아메타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고요.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좌측의 중절치나 우측의 중절치 이렇게 하나만 남은 그런 케이스도 저희가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임상에서 이렇게 치아가 하나만 남은 임상 케이스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된 경우에는 전체 4개가 상실된 그런 이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악 전치의 4개가 다 상실된 이런 임상 케이스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여러 선생님들 경험이 뭐 많으시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할 필요 없이 정상적인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42번과 32번의 임플란트 두 개로 처리를 한다 그러면 아마 훌륭하게 케이스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하악 전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하악 전치를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렇게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해박적 고찰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보시면 이것은 하악 성인 정상 교합자의 치아의 크기와 비율에 관한 연구였고요. 연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에서 했던 연구였습니다. 그중에서 정상적인 교합을 가진 753명에서 약 그중에서도 이상적인 배열을 가진 77명에게 표본을 얻어서 치아의 사이즈에서 저희가 측정했던 그런 결과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건 하악만 제가 표를 발췌했는데 지금 보시면 하악 전치는 남자의 경우에는 5.38mm, 여자의 경우에는 5.20mm 예, 평균적인 치아의 근원 심정 폭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평균 표준 편차는 0.26과 0.29. 그 다음에 측절치의 경우에는 6.02에서 남자 같은 경우 6.02, 여자 같은 경우 5.8mm의 그런 평균적인 치아의 사이즈를 보여주었고요. 지금 보시면 것처럼 평균 표차는 0.3mm고요. 또 다른 논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치아 및 악궁의 크기와 총생의 관계에 관해서 조선대학교에서 역시 이건 소아치과에서 했던 그런 논문인데요. 결국 여기서는 이제 치아의 크기나 악궁의 크기가 어떤 총생의 어떤 결과를 미치느냐에 대해서 조사했던 논문이 되겠는데, 여기서도 총생이 있는 경우에 역시 좀 치아가 컸다라는 거 보고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평균적으로 저희가 남자의 경우에는 5.46mm,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는 5.39mm,
그 다음에 측정리석 같은 경우는 6.06mm,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는 6.1mm 정도의 그런 전치부의 치아 사이즈를 보인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종합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그 치아의 하악 전치의 크기의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5.2mm, 그 다음에 측절치 같은 경우는 5.8mm, 그 다음에 하악의 밑에 보내주신 것처럼 일부 좀 보고된 데에서는 좀 크게 보고한 데서는 5.4mm, 그 다음에 6.0mm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평균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표준 편차가 있고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이라도 작은 경우에는 아마 얼마든지 하악 전치는 이거보다 근원 수폭경이 작을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상적인 이상적인 아주 임플란트의 위치는 어떤가요? 이미 뭐 모든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는 치아하고 치아가 약 1.5mm, 1.5mm 정도 나눠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아의 장축에서 수직으로 임플란트가 식립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악의 같은 경우에는 피줄골 안에 잘 방향해서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근원심으로도 적절한 위치가 되고 옆에 치아를 다치지 않게 임플란트가 위치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많이 어려운 과정을 겪겠죠.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의 근원 수폭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나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자의 경우에는 약 5.2mm, 남성의 경우는 5.4mm의 근원 수폭경을 갖는다고 했는데요. 하악 전치의 경우, 중절치의 경우에는 약 이 정도 5.2mm 정도라고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픽스처 사이즈를 3.5mm,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얇은 임플란트의 다이아메터죠. 3.5mm의 폭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골에 그 치조골을 남긴다 그러면 1mm, 1mm 그 다음에 거기에 페리온탈 리가멘트 치주인대 공간을 약 0.25라고 계산해서 약 0.5mm를 갖는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공간을 다 합해보면 사실 6mm가 나옵니다. 결국은 저희가 하악 전치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가짐에도 불구하고 3.5mm의 임플란트를 하악 전치를 하나 상실했을 때 일반적인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스템에는 여러 가지 임플란트가 나오고 있죠. 뭐 KS, TS, SS, US의 임플란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임플란트 종류에서 과연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TS 임플란트 중에서 3.0mm 임플란트가 내려온 임플란트가 나오긴 하고 있는데요. 투피스 임플란트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또 일부는 저희가 아직은 사용하는지 익숙하진 않아서 저는 아직은 원바디 임플란트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스템 US 같은 경우는 최고로 작은 단위의 다이아메타의 임플란트 폭경을 가진 건 3.5m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S2 같은 경우는 4.0mm, 3.5mm가 나오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SS3 같은 경우에 약 3.5mm 폭경을 가진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3.0mm 미만의 작은 임플란트를 식립한다고 하면 만약에 2.5mm를 쓴다고 그러면 그때는 결국은 원바디 임플란트뿐이 사용할 수가 없겠죠. 저희가 지금 임플란트 오스템에서 하고 있는 MS, SA 임플란트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mm, 2.5mm 다이아메타, 3.0mm까지 다이아메타를 폭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보시는 여기 가운데 보시면 G하고 H라고 되어 있는데 그 넥 부분인데 이게 2.5mm를 갖느냐, 4.0mm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갖는 것에 따라서 좀 저희가 그냥 쉽게 표현하게 수치보다는 이제 숏넥, 롱넥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mm, 4.5mm 넥을 가지는 픽셀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MS SA 임플란트인데요. 저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덴처에 쓸 수 있는, 덴처의 지지를 쓸 수 있는 볼 어태치먼트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 지금 여기서는 저한테는 왼쪽이 되겠네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MS 임플란트, 프로비저널로 임시로 쓸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원바디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이제 MS SA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런 키트가 되겠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맨 왼쪽부터 일반적인 MS 임플란트,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볼 어태치먼트, 그 다음에 맨 오른쪽으로는 프로비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키트가 구성되어 있고 위에는 드릴로 다양한 사이즈의 드릴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3.0 임플란트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 여기 도해에서는 이제 조금 1.8, 그 다음에 조금 그보다 두꺼운 다이아메타의 드릴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란셋 드릴이나 좀 가느다란 트위스트 드릴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유는 좀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뭐냐면 이런 임플란트를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하다 보면 저희가 많은 또 궁금증을 가지는 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했을 때 임상적으로 일반적인 임플란트랑 비교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2001년도에 나온 그런 논문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인 임플란트하고 그 다음에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했을 때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미경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뼈하고 임플란트하고 직접적인 컨택을 이루는 것은 저희가 흔히들 그 다음에 BIC라고 표현하죠. 본 임플란트 컨택은 52.9% 정도 나왔고요. 레인지는 25.1%에서 83%로 일반적으로 이 정도 퍼센테이지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임플란트의 어떤 그런 뼈하고 근데 임플란트 표면에 접촉하고 같다라고 해서 썼던 그런 발표했던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성공률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14년도에 나왔던 전체적으로 미니 임플란트에 대해서만 조사했던 그런 전체적인 리뷰 논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995년부터 2012년까지 나왔던 논문들을 조사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mm 다이아메타에서는 대한 건 3mm 미만의 그런 논문들은 10개, 그 다음에 3mm에서 3.25mm의 논문은 12개, 그 다음에 3.3mm에서 3.5mm에 대한 논문은 16개의 논문들이 존재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0mm의 미만 임플란트 여기서는 원피스 임플란트인데요. 그래서 성공률은 약 90.9%에서 약 100%의 성공률까지도 보고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전치부 또 하나는 저희가 힘이 많이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지금 보시면 3.3에서 3.5mm 같은 경우에 그 성공률이 88.9%에서 100%라고 하고 있는데 그 성공률은 굉장히 88%로 낮아지는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구치부나 아니면 힘을 많이 받는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희 성공률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저의 생각으로는 임플란트의 미니 임플란트 성공률을 높이려면 가급적이면 힘이 가해지지 않는 부위, 그 다음에 골폭이 좁은 부위, 그러면 하악 전치 부분이 저는 제일 임상적으로 안전하고 좋은 수술할 수 있는 부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92.4%에서 97.6%의 그런 성공률을 보일 수가 있고요. 저는 임상적으로 실제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맨 마지막에 제가 좀 되도록이면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수술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저는 제 임상에서는 거의 실패 없이 이 원바디 임플란트를 제 임상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원바디 임플란트도 저희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컴플리케이션으로 나타나는 거는 물론 이제 이거는 MS 임플란트는 아니지만 예전에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얇은 임플란트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픽스처하고 그 보철물 사이에 이렇게 프랙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이제 방향이 조금 좋거나 그러지 않으면 얘는 얇기 때문에 약간 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무 높은 토크로 식립을 하려다 보면 이런 식으로 결국은 임플란트의 목 부분에 그 힘이 다 가해져서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 조심하시는 거고요. 먼저 제가 임상적으로 그 MS 임플란트를 하악 전체 하나가 상실됐을 때 했던 케이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약 6mm의 공간이 필요한데요. 이런 6mm의 공간에 일반적인 임플란트, 투피스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 굉장히 공간이 좁기 때문에 결국 미니 임플란트를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되면 약 3.0mm의 픽스처를 사용하게 돼도 전체적으로 폭경은 5.5mm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임상 증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세의 여자 환자가 저희 병원을 내원했습니다. 41번을 보시면 유치가 잔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근원식 폭경이 굉장히 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한다 그러면 교정적으로 치아를 더 넓히거나 아까 처음에 제가 했던 그런 것처럼 넓히거나 아니면 뭔가 액션을 좀 취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서는 저는 미니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니 임플란트를 가운데 식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식립한 당일날 임시 치아를 수복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한 3개월 정도 기다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임프레션을 체득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라믹으로 보철을 마무리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미니 임플란트를 이렇게 사용한 경우는요, 일단 장기적으로 이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도 물론 목적이지만 나중에 추후에 사용하면서 보철적인 변화, 즉 21살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적인 변화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 만약에 저희가 일반적인 임플란트를 사용했다 그러면 그런 변화를 저희가 따라가면서 뭔가 보철을 한다든가 치료 계획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원바디 임플란트를 사용했고 임상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임상 증자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분은 연세가 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치아는 원하지 빼는 것도 원하지 않아서 미니 임플란트 하나로만 수복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미니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그렇게 해서 가운데 수복을 한 케이스고요. 이거는 지금도 뭐 한 5, 6년 전의 케이스인데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요, 하악전치 두 개가 상실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악전치가 되면 저희가 폭경이 아까도 보셨지만 약 11mm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5.5mm 정도 되니까 약 12mm 정도 이상이 돼야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굉장히 폭경이 좁은 경우에는 두 개의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임상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3.0mm 미니 임플란트 원바디를 두 개 사용한다 그러면요, 양쪽에서 안전적인 그 치조골하고 경계선을 2mm로 잡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치조백선하고 0.5mm 잡으면 전체적으로 약 11mm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공간이 있다 그러면 하악전치 두 개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수복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하악전치에 이제 저희가 두 개의 임플란트를 수복한 경험도 있는데요. 이분은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이었는데 하악전치에 똑같이 중절제 하악전치의 중절제 두 개가 이제 상실된 경우 그런 경우에 일반적인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악전치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중절제를 수복을 하더라도 또 옆에 치아가 상실되게 되는데 그럼 결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미니 임플란트를 하나 또 식립하는 방법이 되겠죠. 결국은 치아 하나하나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굉장히 임플란트 위치나 방향이나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 미니 임플란트를 썼다면 저희가 적절한 간격이나 좀 더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아래 저는 하악전치가 두 개가 상실된 경우에는 이런 미니 임플란트, 원바디 미니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MS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수복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케이스는 20대 남자 환자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 하악전치 두 개가 유전치로 이렇게 잔존해 있고요. 결국은 하악전치 두 개는 선천적으로 이제 상실됐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S 임플란트를 지금 식립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즉시기능을 위해서 저희 템포러리 임시치아를 만들어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임시치아가 좀 임시치아를 만들어서 좀 힘이 굉장히 그렇다 그러면 교합을 통해서 교합을 좀 조정해서 앞니를 좀 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나중에 보철물 완성까지 한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뭐 임상적으로 문제없이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안전하게 해결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도 지금 보시면 하악전치고요. 지금 굉장히 치아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데 하악전치를 신경치료하고 크라운까지 했는데도 안 좋아져서 결국 발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원바디 MS 임플란트를 식립했고요. 그 다음에 보철로 해결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보철로 세라믹 보철까지 마무리한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도 심미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설명드릴 거 이제 원바디 임플란트인데요. 원 MS,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는 이제 원 MS 가이드로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해진 건 사실 방향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도 얇고 공간도 얇기 때문에 결국 옆에 치아를 다치지 않게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식립 각도를 지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이드를 워낙에 이제 원 가이드도 쓰고 있으니까요. MS를 이용한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해봤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또 증례를 여러 선생님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원 MS 가이드를 이용한 하악전치 임플란트 치료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원 MS 가이드를 위한 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이드에 쓸 수 있도록 그 드릴 끝 쪽에 스타퍼가 있어가지고요. 정확하게 그 길이만큼 드릴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된 거고요. 저는 제 임상에서 제가 직접 그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임플란트 스튜디오를 제가 써서 제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가이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찍고 있는 그 CT를 이용해서요. CT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강 내에 찍는 그런 아, 죄송합니다. 구강 내에서 이제 스캔을 한 거하고 두 개를 병합해서 중첩해가지고 그 디자인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그거를 갖다 이제 저희가 엑스레이를 통해서 방향이나 아니면 저희가 그 치아의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설치해서 받았던 모습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디자인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이드를 디자인한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이 이제 저희가 디자인한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디자인 가이드를 디자인하고 나서요. 요거는 동영상인데요. 저희가 나중에 되면 이렇게 저희가 수술을 한 그런 결과들을 이렇게 저희가 페이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아의 위치, 하악 전치의 부분에 오스템의 그 MS 임플란트 3.0에 13mm가 계획됐고요. 전체적으로 이 경우에도 조금 임플란트 길이를 저희는 11.5mm도 있지만 조금 넉넉하게 긴 걸 13mm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이 실제적인 식립할 임플란트 위치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디자인에서도 버칼 쪽에 약간 임플란트의 노출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희가 고리식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로 이렇게 나온 그 STL 파일을 가지고 프린트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거가 프린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MS 가이드를 쓰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직접 3D 프린터를 하게 되면요. 약간의 그런 유격기나 아니면 이런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그 실제적으로 드릴의 그 가이드의 다이아메터와 맞는 리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머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 가이드를 갖다가 정확하게 그 드릴을 가이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요게 보면 날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가 정확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날카롭거나 아니면 유격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이 부분에 드릴을 들어갈 공간을 정확하게 확인해줘서 리머로 깎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이드를 완성하게 됐죠. 이게 이제 수술할 실제 아까 보셨던 환자분의 구강 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그래서 가이드를 적용한 후의 모습이 되겠고요. 지금 아까 만들어낸 그 디자인에서 만들어낸 3D 프린트한 치아가 되겠습니다. 지금 양쪽에 너무 폭경이 좁았기 때문에 옆에 치아들을 약간 쉐이핑을 진행한 후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협측으로 약간의 그 임플란트 표면이 노출될 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플란트 그 잇몸을 열어서 GBR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저희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가이드를 이용해서 드릴링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MS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깥쪽에는 저희가 그 스티키본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 골이식할 부분을 갖다 스티키본을 만들어서 골이식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고리식 과정과 유사하게 수술이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멤브레인을 적용해서 실적인 GBR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의 결과가 되었고요. 수술에 바로 임시치아를 만들어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봉합사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정기 체크를 한 달 후에 하고 그 다음에 약 3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인상을 체득하고 보철물을 만듭니다. 그렇게 된 후에 이제 보철물을 완성한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철물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정기 체크를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정확하게 이제 MS 가이드를 이용해가지고 수술을 갖다 디자인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치아와 치아 사이에 위치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임플란트 치아 보철물의 깊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을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술을 적절하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중간중간에 이런 게 안 된다고 가이드가 없을 때는 저희가 임플란트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사진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측은단 사진을 촬영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좀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됐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가이드를 이용한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악에 전체에서 얼마나 수술을 했는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했던 하악 4전치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약 67명의 환자분을 제가 케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여자 환자분이 남자 환자분이 40명, 여자 환자분이 27분이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나이는 60살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대의 환자분들도 굉장히 있었는데요. 주로 하악 전치의 그 선천적인
미싱이 있는 경우, 그런 선천적인 결손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치아가 없어서 20대의 젊은 환자도 의외로 이런 원바디의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30대 환자분이 3분, 그다음에 40대 환자분이 5분, 50대 환자분이 제일 많았고요. 20%가 됐고요. 80대 환자분도 5분이나 되셨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은 84세의 환자분들도 있으셨고요. 하악 전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만 이렇게 결손된 경우가 약 23케이스, 2개가 9케이스, 3개가 7케이스, 그 다음에 4개가 전체 다 상실된 경우가 28케이스로 가장 많았고요. 3개나 4개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정상적인 임플란트를 저희가 식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의 치아가 상실된 경우나 아니면 2개의 치아가 전치부가 상실된 경우에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그 폭경을 갖는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경우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저의 임상 증액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바디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개의 임플란트 중에 물론 정상적인 임플란트를 사용했다면 정상적으로 식립하겠지만 6개 케이스에서는 원바디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제가 증례를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전치의 임플란트였을 경우에는 9케이스 중에 2케이스는 일반적인 임플란트를 사용했지만 그 7케이스에서는 2개의 그 원바디 임플란트, MS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그 증례를 완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그것도 궁금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하악 전치의 두 개의 임플란트, 두 개의 치아가 상실됐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임플란트를 하나 식립하고요. 저렇게 결국은 하나는 뭔가 캔틸레버를 만들어서 저렇게 극복했던 케이스가 두 종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처럼 지금 되게 여러 다양한 증례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하악 전체 두 개의 임플란트, 두 개의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미니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증례를 극복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인 경우에, 그 다음에 미니 임플란트인 경우로 증례를 극복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니 임플란트를 식립하다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이제 너무 폭이 좁고 아까 성공률을 설명드렸었더라도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원바디 임플란트를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뭐 원바디 임플란트든 아니면 3.0에서 3.25 뭐 폭경이 좁은 임플란트든 제 개인적인 프로토콜은 이런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예측하겠죠. 되도록이면 긴 되도록이면 심을 수 있는 긴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을 좀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두꺼운 거. 원바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약 3.0 다이아메터를 가지는 것이 가장 두꺼운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2.0mm보다는 3.0mm의 원바디 임플란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릴링을 하는 것이 좀 포인트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드릴링을 폭경을 넓은 거를 하는 것보다는요. 1.0이나 1.2mm 드릴을 사용하되 끝까지 이 우리가 식립할 깊이만큼 드릴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셀프 어드밴스 플레이스먼트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니 임플란트 자체가 자기가 그 셀프 탭핑으로 해서 그 고를 타고 들어가서 식립을 하는 다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길이만큼 드릴링이 되지 않는다면 중간에 식립되는 동안에 결국은 토크가 너무 많이 걸려서 결국은 4개 그 힘이 다 모여버리는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피로 강도가 약해져 나중에 부러져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드릴링은 전체적인 우리가 식립할 위치 길이만큼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꼭 핸드렌치로 조여줘서 이게 어느 정도 토크를 가지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게 결국은 임플란트의 탑에 그 힘이 다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바디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템퍼러리제이션을 바로 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바이트 포스를 좀 되도록이면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하악 전치 같은 경우 아까 제가 2.5mm, 4.0mm의 넥을 가지는 MS 임플란트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주로 하악 전치분 같은 경우 연조직에 덮이는 경우도 간혹 많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롱넥 임플란트 바디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약 여러 가지 증례들을 한 67케이스 정도 증례들을 해결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임상적으로 저희가 MS 임플란트, 원바디 임플란트지만 저희가 조심스럽게 하악 전체에서 케이스 셀렉션을 잘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아마 성공적으로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것들을 날려버리면서 조금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저도 여기 와보니까 굉장히 좀 앞에 저도 굉장히 긴장도 되고 여러 가지 뭐 많이 준비했지만 또 그 말씀을 다 못 드린 것 같은데요. 나중에 추후에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차근차근 제가 겪었던 이런 임상 진료를 다시 한번 또 여러 선생님들께 다른 자리를 통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오늘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수술 당일날 보통 임시차는 하악전치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레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바로 다이렉트로도 제작이 가능하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은 하악 왁스업을 통해 가지고요. 그 미리 모양이나 이런 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차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왁스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그 원바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환자 구강 내에서 바로 삭제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적절한 두께나 이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잇몸 모양도 예측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날 임시차를 왁스업을 통해서 이렇게 임시차를 제작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기 고정이 주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방법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초기 고정을 좋은 초기 고정을 얻기 위해서는요. 아까 지금 추천해주는 양쪽이 3.0mm 일 때 약 2.0mm 드릴링을 추천하는데 저는 그보다 조금 더 얇은 드릴을 사용하는 것을 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셀프 어드밴스 테크닉으로 해서 고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초기 고정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넣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까도 롱넥을 쓰는 이유가 그 초기 고정을 갖다가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조금 더 깊게 식립하기 위해서 롱넥을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만큼 넥 부위가 약 4m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식립을 해도 보철을 만드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초기 고정 얻는 경우에는 조금 더 깊게 식립을 하면 초기 고정을 아마 쉽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많이 좀 질문 주시는 게 이건데요. 사실 원바디 임플란트의 가장 지금 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보험 수가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은 지금 임플란트 보험에 해당되는데요. 이거는 임플란트 보험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이제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일반 보험으로 이제 처리를 해서 임플란트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은 하는 과정이나 수식 자체는 저희가 하는 임플란트 과정과 차이가 없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임플란트 수가는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저희 환자분들에게 하는 그 비용 그대로 그냥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리식술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뭐 원바디 임플란트나 일반적인 임플란트나 하는 과정은 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수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보통 보면 저희가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미니 임플란트를 쓰는 거를 갖다가 수가를 좀 낮게 해서 좀 그런 싸다라는 것들을 많이 그런 인식을 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에 좀 반대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 임플란트와 같게 그렇게 해서 수가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이었고요.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나 이런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놀TV나 아니면 또 저 개인적으로 질문 주신다면 여러분들께 충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